이준희님. 오늘은 왜 전화를 안 주십니까? 전화 좀 주십시오. 그러게요. 예. 뉴로메카 보도록 하겠는데요. 39,855원입니다. 아, 이 가격대 보면은 진짜. 좀 높죠? 또 약간 느낌이. 아, 오늘 또 5% 넘게 빠지네요. 예, 비쌀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 중에 제일 높았던 게 5만원을 한번 넘겼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가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제일 그때가 높았을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무렵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어찌하면 좋아요. 지금 계속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뉴로메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계속 빠져서 걱정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저점공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한 차례 이제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서 인수할 거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뭐 하나라든지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뉴로메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떠한 구간이냐? 결국에는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의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이 분명하거든요. 뭐 오전에도 제가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로봇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60일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0일선 구간이 어느 정도 이평선으로 받쳐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전에 갭으로 뜨면서 물량을 집어넣은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줘야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0일선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현대가에서 로봇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유로메카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선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은 일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저는 4만원 근처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2만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60일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인데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60일선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길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단가 수준이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60일선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60일선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4만원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에 힘있는 수급이 나와주어야 4만원을 그래도 돌파식조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와 비슷한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딱 다음 정도의 매물 구간까지만 도달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4만원 근처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원의 가격대 체크 좀 해보시고 60일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